리우드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은 무슨 메이크업을 준비했냐면 어머 의자가 넘어갔네. 다시 공손하게 인사받게 되었어. 우리 미우들 요즘 대세 메이크업 아는가 몰라. 스모키 메이크업이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예전 그 송혜교 씨 스모키 메이크업, 서인영 씨, 가인 씨, 한예슬 씨 2000년도 초반에 처음으로 유행을 할 때 그때 그 메이크업 방식이 아니라 2023년 버전으로 스모키 메이크업이 좀 트렌디하게 바뀌어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많은 연예인분들이 또 지금 그 스모키 메이크업을 즐겨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나는 약간 그 스키니진이 돌아온 그런 느낌이야. 멀리하고 싶어.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자꾸 누가 이런 걸 유행시켜 오는 거야? 누가 자꾸 유행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2024년은 나 한 번만 내 차례 좀 줘봐. 내가 기깔난 메이크업 정해줄게, 유행으로. 아무튼 우리 미우들 블랙핑크 제니씨, 장원영씨, 그리고 지금 수지씨, 그리고 블랙핑크 지수씨, 아름다우신 나의 가리스 분들께서 하고 나와가지고 저도 한번 2023년 트렌드 스모키 메이크업 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버전 스모키 메이크업 해보고 싶은 미우들도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 야무지게 따라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렌즈부터 껴줄게요. 이거는 제마워 에브리데이 에센셜 베이지 색상입니다. 렌즈를 내가 한번 껴볼게. 하나, 둘, 셋, 얍, 얍. 내가 렌즈를 끼고 왔어. 그러면 바로 이제 피부 메이크업부터 들어가 볼게요. 에스쁘아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 올인유. 일단 톤업 해주고 시작해야 돼. 아니 나 진짜 미치겠어요. 동방신기? 내 무의식이 어떻게 됐나봐. 아니 미쳤다. 내 어린 시절이 내 무의식을 잡아먹었나봐. 뭐야 나 몇 살이야. 나 아무튼 얘들 아이브 느낌으로 입었어야죠. 아 약간 집에 있는 걸로 대강 흉내는 내봤는데 아 느낌도 안 나. 아 몰라. 어쨌든 톤업 해줄게요. 깔끔하게. 자 이렇게 톤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크서클은 꼭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눈밑 칙칙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 스모키 메이크업은요 음영이 진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깨끗해야 되고 피부톤이 조금 일정해야지 얼룩덜룩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다크서클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이 과정을 꼭 거쳐가긴 하는데 원래 안 가려주셨던 분들도 가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더샘의 요 컬러 사이몬 컬러. 이게 애교살 밑에 제일 다크서클이 진해지는 부분만 터치해줘도 약간 깨끗해지거든. 자 그리고 바로 쿠션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쁘아 뉴클래스 비벨벳 광고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계속 쓰고 있어요. 그만큼 너무너무 피부 표현이 너무 이쁘게 돼. 그러니까 이게 좀 세미매트한 쿠션이에요 여러분. 오늘 피부 표현 광 나면 안 되고 물광 윤광 안 돼요. 그리고 피부 표현이 조금 최대한 모공 요철 가려지고 세미매트하고 벨벳한 느낌으로 가져가셔야지 눈화장이 더 이뻐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얇게 찍고 펴 발라주면 그냥 완전 벨벳하게 커버가 되거든요. 싹 커버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벨벳한 제형으로 커버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벨벳한 피부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잡티를 좀 굉장히 깨끗하게 다 가려보도록 할게요. 가려버려. 자 여기서 코렉터 컨실러가 하나 나오는데요. 저는 눈에 굴곡이 있고 이 라인 자체가 되게 시끌시끌한 사람이라가지고 시끄러운 동네를 좀 기강을 잡아야 되거든요. 밝은 컨실러로 눈에 있는 칙칙한 음영, 굴곡 이런 거 잡아주고 콧볼이 이쪽에 있는 그림자도 너무 싫더라고요. 잡아주고 귀가 칙칙한 부분이랑 눈밑 칙칙한 부분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 주변의 그림자랑 칙칙함이 싹 사라져서 제 눈을 찰흙으로 빚어서 꽉꽉 막아놓은 것 마냥 굉장히 답답해졌죠? 이제 이 눈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유분기도 살짝 걷어내줄게요. 피부에 벨벳한 느낌을 좀 더해주려고 광 나는 부분 싹 다 잡아야 돼. 얼굴 바싹 구울 때 브러쉬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왜냐면 조금 더 얇고 균일하게 발릴 수 있거든요, 퍼프보다는. 자 이제 음영을 넣어줄 건데 오늘 코쉐딩은 평소보다 조금 더 강렬하게 야무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코쉐딩보다 더 야무지게 해줘야 돼요. 스모키 메이크업 자체가 눈화장이 강렬하잖아요. 그런데 눈화장만 강렬한데 코는 맹숭맹숭 순둥순둥 순두부 이러면은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스모키 눈화장 다 하고 나면 코쉐딩이 굉장히 라이트해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음영을 야무지게 잡아야 돼요. 코끝부터 빡세게 잡아가지고 여기 꼭 터치 잘해주셔야 돼요. 이쪽 제가 살짝 그 귀여운 느낌을 위해서 코끝을 동그랗게 처리했거든요. 이 디테일이 보이실까요? 지금은 되게 스모키가 진해 보이잖아요. 눈화장하고 나면 제이미포유 저거 너무 진해져서 컨실러로 뒤에서 몰래 지운 거 아님? 이럴 정도로 연해져 보일 거예요.
턱 쉐딩도 해줄게요. 최대한 뭉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최대한 이중턱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뭣도 중요하지 않아. 살짝 그리고 여기 부분 조금 딥하게 살짝만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외곽 쉐딩 진하게 들어갔죠?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어, 떨어졌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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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이거는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올리브 에브리 베이지입니다. 요런 컬러들인데 피치 베이지 느낌의 무펄 섀도우랑 펄 섀도우랑 그리고 좀 진한 스모키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런 고동색의 섀도우가 있는 팔레트인데 요걸로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팔레트에서 먼저 피치 블러셔 컬러랑 그리고 제일 아이보리 컬러 요 두 컬러를 섞어서 눈두덩이에 올려줄게요. 좀 유분기 정리 확실히 해주고 화사한 음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제일 화이티쉬한 컬러를 사용해서 좀 눈두덩이 영역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컬러 그대로 언더에 살포시 얹어줍니다. 그리고 쉐딩 컬러로 여러분 그 애교살의 경계선에 확실히 잡아줘야 돼요. 만약에 다크서클 아니고 나 눈 화장 여기까지 한 거야 그러고 정해줘야 됩니다. 스모키 메이크업 할 때는 꼭. 왜냐면 눈 밑이 경계선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으면 똥손분들이 이렇게 잘못 음영 넣었을 때 퍼질러 보이더라고요. 딱 정해주세요. 울먹 섀도우나 울먹 애교살 펜슬이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컬러가 보통 이런 플럼색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스모키하기 전에 애교살 라인이랑 그리고 속눈썹 라인에 칠해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덜 텁텁하게 스모키 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꿀팁. 이 붉은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아까 제가 쉐딩으로 이렇게 막 그어줬잖아요. 그 작업 전에 해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부자연스러우면 발라놨던 섀도우 컬러로 부자연스러운 이 부분을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애교살 펜슬 베이지 색깔로 애교살 부분에 빵 빛을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진하게 말고 이 칙칙한 부분이 잡히는 느낌으로만 살짝 넣어주고 그리고 눈 앞머리 부분을 밝혀놔줘야 돼. 요즘 스모키 할 때는 눈앞을 샥 밝혀줘야지 뭔가 텁텁하지 않고 시원하게 트인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눈 앞머리 다 밝혀놓고 이제 또 섀도우로 넘어갈게요. 저는 이때 여기 중간톤 컬러를 사용할게요. 이때 약간 가이드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눈 뒤쪽에 살짝 빼서 위로 살짝 올리기. 이 음영을 앞으로 또 살짝 가져와줍니다. 새로 브러쉬에 묻히는 게 아니라 브러쉬에 남아있는 음영을 앞으로 슉 끌어오기만 하면 돼요. 슉. 자, 이제 중간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중간 음영은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넣어줄게요. 끝을 올려가지고 고양이 눈매? 그런 느낌을 1차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어, 나 스모키 메이크업 할 때마다 긴장돼 죽겠어. 약간 끝만 이렇게 뽀용 올려주는 거예요. 뽀용. 앞머리 부분도 삼각존 끌어서 내려주시고 끌어서 앞으로 가져오세요. 저렇게 음영을 넣어줬을 때 약간 어색한 블렌딩이 덜 된 반죽이 뭉쳐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부분은 이런 부드러운 브러쉬로 아까 사용했던 베이스 컬러나 좀 더 연한 컬러를 사용해서 흐물흐물하고 성격 부드러워 보이는 이런 온화한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바로 아이라인을 그려줄 겁니다. 지금 2단계에서 아이라인을 그려야지 스모키 메이크업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진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이런 섀도우들이 깔려있을 때 좀 연하게 발색되거든요. 차라리 그냥 지금 아이라인을 깔고 제일 어두운 컬러로 블렌딩을 한 다음에 다음 중간 음영을 넣어주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점막에 촘촘하고 얇게 그려주셔야 돼요. 스모키 메이크업은 점막이 좀 비어있으면 진짜 안 예쁘더라고요. 최대한 꼼꼼하게. 그리고 요 눈끝 있죠? 여기까지 점막을 채워버리지 마시고 이 눈끝에 올랑말랑 할 때쯤에 아이라인이 눈끝에 거의 다 왔으니까 나 위로 갈게. 요때쯤 이렇게 위로 빠지시는 게 좋아요. 틈 보이시죠? 진짜 눈끝이랑 아이라인 올라간 그 틈. 요 정도로 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아이라인 그릴 땐 콧구멍이 항상 이렇게 50평수가 될까요? 누가 이렇게 나 아이라인 그릴 때만 좀 발레집게로 잡아줄 수가 없는 건가? 요 꼬리는 좀 제가 올려서 그릴 거거든요. 요즘은 스모키 메이크업 할 때 다들 약간 꼬리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살짝 뺐다가 바로 브러쉬로 위로 올려버려.
아이라인 각도를 바로 눈끝에서 올려버리면 눈이 오히려 좀 좁아 보이고 승질머리 고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살짝 눈 밑에 내렸다가 그 다음에 각도를 이렇게 올렸거든요. 살짝 내렸다가 위로. 자, 이렇게 아이라인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언더 아이라인도 그려야 되는데요. 이하에 제즈라는 아이라이너인데 그냥 다크브라운 컬러거든요. 언더 깊숙한 곳에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점막 안쪽에 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즘 스모키는 아예 여기까지 이렇게 라인을 꽉 채워서 점막을 그려주면 안 돼요. 살짝 요 정도에서 일단 멈춰주세요. 살짝 요렇게 멈춰주고 브로우 브러쉬 있죠? 요런 납작한 브러쉬로 이 끝을 일자로 이렇게 퍼뜨려주세요. 삼각존이 꽉 메어지지 않게 눈 라인 뒤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너무 2000년대스럽다. 그리고 조그만한 브러쉬로 제일 진한 컬러를 이제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블렌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끝에서부터 잡아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최대한 점막 쪽에 밀착해서 음영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이 눈 앞머리를 살짝 빼주거든요, 음영을. 여기만 이렇게 살짝 음영을 올려줘도 음영이 되게 깊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막 까맣게 칠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처럼. 그리고 눈 뒤쪽은 당연히 블렌딩하면서 조금 깊게 음영을 연출해줘야겠죠? 처음에는 진짜 브러쉬에 엄청 많이 덜어내서 음영을 넣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 싶으면 또 그 다음에 또 브러쉬에서 조금 소심하게 묻혀가지고 덜어낸 다음에 또 음영을 넣어주시면 섀도우가 뭉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과감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페스츄리 쌓듯이 천천히 오래오래 한겹한겹 음영을 넣어주시면 돼요. 요 눈 앞에 음영이 쫙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눈 앞머리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제가 일부러 아까 이렇게 컨실러로 눈 앞머리를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거든요. 이래야지 좀 요즘 트렌드 같다고 해야 되나? 이 작업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진짜로 그윽해져 있거든요. 요게 딱 요즘 스모키 느낌? 대신 우리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요 눈 가운데 부분은 절대 영역이 막 넓어져선 안 돼요. 눈 앞머리는 살짝 넓어지고 뒤쪽 넓히다가 닫아서 최대한 점막에 밀착해서 음영 넣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팔레트에 이 컬러 있죠? 이게 딱 요런 중간 정도의 음영 컬러인데 이런 좀 울룩불룩하게 음영이 막 지 멋대로 그냥 뭉쳐있는 곳들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영역을 넓히지 말고 제일 진한 음영 넣어준 부분 영역 안에서 블렌딩 해주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고난이도 부분 선생님 나오십니다. 언더 할 거거든요. 먼저 요 컬러 섞어서 중간 정도의 음영을 만들어줄게요. 그러고 나서 꼬리부터 아니라 꼬리에서 살짝 떼어진 여기 부분 있죠? 삼각존 끝! 여기서부터 음영을 터지게 일자 느낌으로 끌어오면서 음영을 쭉쭉쭉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이렇게 조그맣고 얇은 브러쉬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언더 아이라이너도 지금 블렌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뭉친다 싶을 때는 밝은 섀도우 있죠? 이런 걸로 좀 풀어주시면 돼요. 이 언더 음영을 최대한 얇고 박력 있게 풀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지수님 스모키 사진 봐도 언더 음영이 진하되 두껍지 않아. 졸라 어려워. 속눈썹 넣으면 또 느낌이 확 달라질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둘 다 음영을 넣어줬고 깔끔하게 넣어줬죠? 블렌딩 꼭 해줘야 돼요. 이거 꼭 필요한 작업이에요. 여기서 뷰러를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요즘 스모키한 아이돌들 사진 보면 또 속눈썹이 기깔나게 가닥가닥 되어 있어요. 속눈썹으로 포인트를 많이 주거든요. 꼼꼼하게 찝고 나서 블랙 마스카라로 발라주세요. 여러분, 제가 쇼츠를 동시에 찍느라 지금 요쪽 속눈썹을 막 붙여왔는데 자, 이제 요쪽 속눈썹을 우리 여러분들과 붙여볼게요. 요런 가닥 속눈썹이 필요해요. 요런 걸로 손쉽게 아이돌스트 스모키 메이크업용 속눈썹을 할 수 있어. 그냥 내 속눈썹 모아져 있는 부분에 붙여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뭔가 속눈썹 뭉쳐져 있는 부분에 붙여주세요. 가닥가닥 속눈썹처럼 보이게. 이렇게 다 붙여줬으면 이제 컬링을 해줄게요. 썼던 마스카라로 한 번만. 그만 퇴근하겠습니다. 열 받아서 안 되겠다. 안녕히 계세요. 마스카라 하겠습니다. 정갈하게 정리해주면서 마스카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요 팔레트에 요 컬러 사용할게요. 컨실러 발랐던 데 있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겨냥해서 올려주세요, 펄을. 살짝. 근데 이 펄이 되게 자글자글한 펄들이라가지고 이렇게 안 지나거든요.
살짝 시원하게 터놓고 언더 마스카라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톡톡래쉬 언더래쉬도 붙여줄게요. 이것도 약간 촘촘하게 있어야지 또 아이들스럽잖아요. 마스카라로 일단은 속눈썹 길을 터놓고 그 다음에 속눈썹 톡톡톡 붙이고 바로 넘어갈게요. 언더 마스카라 할 때 이런 거 있으면 좋아요. 깔끔착 아이가든가 그 메리소드 건데 딱 껴가지고 진짜 꿀템이죠. 언더 애교살 두툼한 분들은 마스카라 할 때 진짜 잘 묻는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핀셋으로 내 언더 속눈썹을 좀 가지런히 모아주고 그 다음에 붙이든 말든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지네가 자기주장이 심해가지고 이거 언더 속눈썹을 속눈썹이 부족한 부분에만 촘촘하게 붙여줄게요. 이런 부분 있죠? 막 비어있는 부분. 새벽 4시 반에 이러고 있는 나도 참 대단하다. 뭐 울면 안 돼, 정민아. 자, 이렇게 붙였어요. 붙였어. 붙었다리 붙였다리 붙였다리 붙였다 붙였어. 아, 반대쪽 해야 되는구나. 펜 라이너로 살짝만 묻힌 꼬리 강조 좀 해줄게요. 섀도우에 묻혀버렸거든요. 아주 그냥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러면 눈사장 끝이야. 자, 이제 블러셔 해줄 거예요, 여러분. 블러셔는 요 데이지크의 이번에 새로 나온 아몬드 바닐라 색상이고 요즘 스모키 메이크업에는 생기있는 치크 컬러를 좀 쓰는 것 같아서 생기있는 누드 컬러로 가지고 왔거든요. 옛날에는 스모키 메이크업 하면 무조건 채도 낮은 거 깔고 막 쉐딩으로 그냥 블러셔 퉁 치고 이랬잖아. 최근에 원영님이랑 뭐 지수님 스모키 사진만 봐도 블러셔를 그렇게 막 채도를 낮추지 않더라고요. 대신 너무 쨍한 브라이트 컬러만 아니면 되겠죠? 아니면 요런 컬러도 이쁠 것 같아요. 요거 비오브 요 습식 컬러들 있거든요. 요거 두 개 섞은 요런 컬러 있죠. 요런 컬러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레이어링 살짝만 해볼게요. 컬러 쓰고 있어요, 요 컬러. 은근히 되게 매력 있는 컬러. 자, 그리고 눈두덩이 가운데가 칙칙해 보일 때 펄을 사용하면 좋은데 저는 오늘 요거 사용할게요. 요거 정샘물 섀도우인데요. 색이 되게 특이해요, 여러분. 어반디케이 느낌으로 되게 유니크하게 차분하게 플럼빛이 착 나는 펄 섀도우인데 요거를 제일 진한 음영 눈두덩이 가운데에만 비워놨잖아요. 요 부분에만 톡톡톡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눈 앞머리 부분에만 펄이 이어서 내려온 느낌으로 이때 하이라이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하이라이터는 볼 쪽이나 이런 데 넓게 칠하면 절대 안 돼요. 스모키 메이크업 할 때는 하이라이터를 최대한 국소 부위에 점처럼 찍어주는 거예요. 절대 막 넓게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클리오의 프리즘 하이라이터 듀오 크림 피즈. 이게 약간 이렇게 또 굉장히 험하게 썼어요, 제가. 광이 딱 국소 부위에 찍어주기 진짜 좋은 번쩍번쩍 광이거든요. 예쁘죠? 이렇게 국소 부위에만 찍어주시는 거예요. 눈 앞머리 필수. 이렇게 점처럼 조금만 이렇게 찍어주세요. 제가 말했죠. 분명 음영 되게 연해 보일 거라고. 저 이 음영을 살짝 추가할 건데 과감하게 섀도우로 사용했던 음영을 사용할 거예요. 음영 컬러를. 끝에 이렇게 발라주고 근데 이렇게 해도 되게 안 진해 보이죠? 이미 눈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음영이 오히려 연해 보인단 말이야, 지금. 노베벨 립펜슬 새로 나왔잖아요. 이 쉐딩 스틱 컬러로 먼저 그 음영을 잡아줄게요. 여기랑 여기 인중 부분. 그다음에 컬러 스틱으로 외곽에 1mm 정도만 지저분한 라인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립 라인 따라서. 에스쁘아의 포지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너무 색깔 이쁘죠? 스모키 메이크업 했다고 해서 이거 옛날처럼 맥에 나오는 런에이트 그런 컬러만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생기있는 블러셔랑 좀 생기있는 립을 바르기도 하니까 이 컬러로 발라줄게요. 딱 요런 컬러가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 적당히 생기있고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립 컬러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나스의 집시 컬러. 요 컬러로 조금 생기를 더할 건데 채도가 낮은 MLBB 컬러거든요? 아주 살짝만 진하게 말고 그다음에 에스쁘아의 코코럼 글로스 틴트도 올릴 거거든요. 이게 약간 채도 죽여주면서 생기 올려주면서 고기 많이 먹은 번쩍한 윤기나는 입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썹은 에스쁘아의 요 새로 나온 라이트 토프 컬러로 살짝 아치로 딸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토프 컬러에 브로우 카라로 염색해주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메이크업 끝이야. 너무 행복해. 반대쪽 눈썹도 그리고 머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스모키 메이크업이 너무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서 이걸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지금 제가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도 구별이 안 가요. 우리 미우들은 좋아해 주시리라 믿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2023년 트렌디,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그런 스모키 메이크업의 포인트들 설명하면서 메이크업 한번 해봤는데, 오늘 메이크업 그래도 조금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요.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 보유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